원동이라고 그러더라고. 하나. 아, 옛날 집. 뱀이랑 한 만나야 되는데, 이럴 때. 뱀이. 여기 사람이 아직 사나, 안 사나, 이거. 아, 이거 안 사는 기다, 야, 이거. 보라지가. 어? 이런데 사람이 살겠어, 이거. 아유, 괜히 올라왔나, 이거. 아이고. 아이고야, 뭐 이런 데가 다 있네. 아이고야. 어미. 아이고, 차는 많이 됐다. 아이고, 가만히 있지, 사람 사는 데. 옛날에 사람 꽤 많이 살았는데. 자, 시청자 여러분, 여기 옛날에 한, 언제야? 한 30년? 한 20, 한 7, 8년 전에 한번 여기, 예, 들어왔던 것 같은데, 그땐 집이 여기 서너 채가 있었거든요? 근데 지금은 이 분위기가 안 사는 것 같은데. 어이구, 살아도 겨울에 눈 오면 어떻게 올라오네. 야, 뭔가 멋진 데가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들긴 드는데. 아이고, 오늘 뭐 댕기긴 많이 댕긴다만은 결정적 한 방이 안 나오네. 결정적 한 방. 아이구야, 아이구야, 희한한 데가 다 있네. 야. 마을이 많은 것 같은데. 선생님, 예. 여기 마을이 있어요? 아니, 없어요. 없어요? 예. 아, 여기 차 돌릴 때 있어요, 여기에? 차 타면서 돌려서 내려가요. 예, 예, 예. 예, 예, 예. 여기 길 생긴데 지장 없으라고 불 치시는 거예요? 아, 그래. 아이고.
자, 여기 뭐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올라오긴 했는데, 한마디로 요걸로 가면 집도 절도 없답니다. 집도 절도 없고, 뱀도 없고. 가만있어. 이런데 잘하면 뱀 나오는데. 뱀 있나 볼까? 시야. 응? 1시 40분이네. 자, 시청자 여러분, 여기 헌한 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저 굵은 뱀이 한 마리 있나 싶어서 지금 갔다 왔습니다. 잠깐 동안 없어요. 원래 저 뱀들이 좋아하는 곳이 그 무덤가에 널찍하고 양지바른 이런 곳에 비 뒤끝에 이렇게 나와서 햇볕을 쬐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잠깐 한번 살펴봤습니다. 아이고, 강원도 산골짜기 아주 대단하구만. 대단해.